집에서 정말 먹기에 맛있는 김 제품을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지도표 성경김에서 판매하는 지도표 만난 김 제품이고요. 이 제품은 온라인 전용 제품답게 기존에는 은색 패키지였지만 흰색과 검은색 패키지로 변하면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들었습니다. 자, 지도표 만난 김은 총 12봉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족함 없이 먹기에 좋은 것 같았는데요. 그리고 특징 중 한 가지가 이미 만들어진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착유한 프레시한 들기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. 소금 같은 경우 맛소금을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뉴질랜드 천일염을 사용했다고 하고요. 간수 성분이 없는 순도 98% 이상의 뉴질랜드 천일염이라고 합니다. 자, 제품에서 독특한 부분은 바로 BI인데요. 지도표 성경김의 BI를 보면 이렇게 독도가 있고 이런 부분이 정말 애국적인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. 자, 그리고 보관 시 BI가 하늘을 볼 수 있게 눕혀서 보관하시고 세워서 보관을 하면 김 표면의 기름과 소금이 아래로 흐릅니다. 자,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김이 정말 바삭바삭하다는 느낌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요. 자, 바삭한 이유는 좋은 원초를 지도표 성경김의 노하우로 두 번 구워내는 데 있다고 합니다. 자, 사용되는 고품질 원초는 6단계 선별 기준으로 고른 퀄리티가 남다른 고품질 원초라고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정말 믿고 구매해서 드셔도 됩니다. 자, 일상에서 정말 누구나 흔히 먹을 수 있는 김이지만 차별화된 관리 방법과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진 지도표 만난 김을 한번 추천드리고요. 다른 반찬이나 밥 없이 김 자체의 맛은 어떨까 하고 한번 먹었습니다. 들기름을 사용해서 그런지 고소함이 좋았고 쓴맛도 없었습니다. 특히나 바삭바삭한 그 식감이 굉장히 좋은 김 제품이었었는데요. 자, 김이 이렇게 맛있다 보니까 다른 반찬들은 크게 없어도 될 것 같아서 간소하게 한번 차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뜨끈뜨끈한 흰 밥에 김을 이렇게 싸서 먹으면 김 자체의 바삭한 식감을 느끼면서 그리고 밥의 촉촉함까지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, 지도표 만난 김은 눅눅함이 없어서 자꾸만 손이 가는 김 제품이고 드셔보시면 좋아하실 맛일 것 같은데요. 자, 한 가지 말씀드리면 들기름 같은 경우 대량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필요한 만큼을 만든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12봉 중에 한 봉의 무게는 4g이고 4g 하나에 8장의 김이 들어있다고 합니다. 김이 너무 맛있어서 금방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오늘 리뷰해본 지도표 성경김의 지도표 만난 김. 자, 엄격한 품질 관리에 의해 제조하고 바삭한 김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구매해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.